또 나야. 디아블로 4 스팀덱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늘 확인해 드릴 거예요. 여느 때처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아니 바이바이 아니마 아니라 시작하자. 먼저 그래픽 옵션을 간단하게 확인해 봅시다. 디아4를 스팀덱으로 하기 위해서는 낮은 세팅 이상으로 설정이 어렵습니다. 60프레임은 안정적이지 않은 것이 이미 메뉴에서 볼 수 있어요. Fidelity FX 성능으로 설정하면 60프레임은 유지되지만 이 옵션의 단점은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60프레임 낮음 설정 게임플레이 확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액션이 그다지 많은 것이 아니어도 프레임은 40프레임 안으로 드랍한 순간이 있습니다. 낮음 세팅으로 60프레임이 안정적이지 않은 것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낮음 세팅 자체가 큰 이슈라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스팀덱의 스크린이 작아서 게임이 충분히 좋아 보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Fidelity FX 성능 모드를 설정하면 상태가 어떻게 바뀌나요? 지금은 60프레임이 안정적이지만 공격기를 시작하자마자 60프레임을 유지하기 때문에 해상도가 완전히 떨어져서 게임의 그래픽은 많이 나빠집니다. 하지만 해상도보다 60프레임이 안정 적은 것은 선호한 분들에게 이 옵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전 다른 옵션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30프레임과 60프레임 사이 있는 스윗 스팟인 40프레임입니다. DFO 옵션 메뉴에서 40프레임을 설정하고 스팀덱 성능 옵션에서 리프레쉬 레이트 한계를 40프레임으로 설정합시다. 보세요. 프레임이 안정적이네요. 저에게는 40프레임이 충분히 좋습니다. 1인칭 슈터 같은 게임에서 40프레임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디아4는 40프레임으로도 충분히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40프레임 한계를 설정하면 혹시 중간 그래픽이 가능해지는지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중간 그래픽 세팅으로는 40프레임도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작은 스크린을 글자가 읽을 수 있게 충분히 큰지 확인해 봅시다. 다행하게도 여기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모두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디아4를 스팀덱으로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스팀덱으로 한 것이 PC로 한 것보다 더 재밌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하기에 딱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려드렸던 옵션 중에서 40프레임 한계로 게임한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